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포프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히 반려견 견주님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돈 내 산입니다. 이게 스마트 태그라는 삼성 제품이에요. 갤럭시 시리즈고요. 지금 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S21 구매하면 아마 이게 사은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중고나라에서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10,000원 정도면 이 제품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반려견 견주님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 한번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눈 이제 다 녹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봄이 시작되나 했는데 여긴 또 다시 겨울인데요. 아 지금 너무 추워요. 주말에 비 예보가 있는 건 알았는데 목요일인 오늘 지금 현재 오후 시간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고요. 오늘 이 제품의 사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모델견으로 우리 사랑이가 나갔다 올 겁니다. 여기 하네스 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장착해 놨고요. 요거는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배터리가 소모되는 한 300일 이상 제가 그 근방에 가면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어디에 있던지 저 기계를 부시지 않는 이상은 300일 이상 위치 추적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가면 제가 소리 내기 기능을 눌러서 또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진짜 오래간만에 바닷가 나왔네요. 사랑이 가. 약간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책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저기 일전에 무릉도원로 갈 때 사랑이가 못 갔으니까 오늘 사랑이, 내일은 코코랑 산책 나가서 그 부족한 산책량을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이 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가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제가 줄을 놓쳐서 사랑이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면 이 스마트태그가 제 전화기하고 같이 있는 곳을 찾아주게 될 거고, 여기서 소리 누르기 기능을 누르면 사랑이가 어딘지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중지 버튼 누르면 또 다시 소리는 안 날 거고요. 지금 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아이를 만약에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찾기가 굉장히 좋죠. 물론 안 잊어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견주의 자세이긴 하겠지만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뭐 항상 예측 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도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가자. 사랑이 뛰어와. 가. 사랑이. 사랑이 일로 와봐. 사랑이. 하이 불름 바른 거야. 가자.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일로 와, 사랑이, 사랑이, 거기 뭐 냄새나? 가자, 사랑이 일로 와, 가자.
형이 안 추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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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지. 하나보다 트라이지. 가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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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어, 너무 추워요. 막 손도 얼고 지금.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 합니다. 들어가서 또 다른 놈한테 한번 스마트 태그 연결해 봐야 되겠어요. 여긴 지금 살짝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사랑이가 어디 갔죠? 꼬리 저기 있고. 사랑이가 안 보이네. 우리 사랑이 어디 갔지? 사랑이 찾아봐야 되겠다. 사랑이 지금 여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한데 어디 있는 거지? 소리를 한번 울려봐야 되겠어요. 어디인지 찾게. 우리 사랑이가 어디 있지? 어? 저기 어디 소리 난다. 아, 우리 사랑이 거기 있었어. 아, 사랑이 잃어버린 줄 깜짝 놀랐잖아. 아, 우리 사랑이 여기서 찾았구나. 자, 다시 한번 소리 울려볼까? 아이고, 우리 사랑이 맞네. 우리 사랑이 여기인 줄 몰랐지. 소리 끄고. 제가 이제 날씨 풀리면 여기서 고기도 꺼먹고 애들하고 같이 여기서 방송도 좀 라이브로 좀 하고 그러려고 여기 지금 정리 중에 있거든요. 텐트는 쳐놨고 이번에 아주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일 없도록 촘촘하게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저녁 방송 이제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여름 시즌 되면은 애들은 여기서 수영장에서 놀고 여기서 고기 구워가지고 고기 구워서 한 입씩 여기서 주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이하고 같이 반려견 견주님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스마트 태그 소개 영상. 비가 조금 내리고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촬영하느라고 뭐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대충 어떤 기계인지는 영상 보시고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니까 반려견 견주님들 중에 아 이거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중고나라 아니면 저거 아마 새 거는 아마 한 3만 원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만 원? 3만 5천 원? 충분히 값어치는 할 겁니다. 모쪼록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아퍼퍼 하우스였습니다.